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인크래프트 건축 네 번째 시간 구조물 블록을 이용한 복사 회전하기 강의를 맡은 석성초등학교 교사 송기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건축 마지막 시간인데요. 선생님들 구조물 블록에 대해서 들어보신 선생님들도 있고 한 번도 안 들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구조물 블록이 어떤 건지 그리고 구조물 블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한옥 하나를 지어서 구조물 블록을 이용해서 복사, 회전을 해가지고 한옥 마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마인크래프트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플레이 눌러주시고요. 건축하기 좋은 잔디 템플릿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로 만들기, 그다음에 템플릿, 잔디 블록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세로 만들기를 들어가서 설정 두 가지만 바꿔줄게요. 세로 만들기. 자,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월드 옵션에서 좌표 보기. 이게 절대 좌표 사용할 때 많이 썼었죠. 좌표 보기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완벽한 날씨. 건축할 때 비가 오거나 이렇게 날씨가 바뀌면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날씨 설정해 주시고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맵에 들어오시면 이제 구조물 블록을 가지고 올 건데요. 인벤토리 창에서 검색에 구조물이라고 치면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 아이템 창에 없고 숨어 있는 블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몇 가지의 블록들은 다 명령어를 쳐가지고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인벤토리 창이 여기가 꽉차 있으면 구조물 블록을 불러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칸 정도를 꼭 비워두시고 구조물 블록을 불러오셔야 됩니다. 구조물 블록을 불러오는 명령어는 give, 주다라는 명령어인데요. 엔터키를 누르신 다음 슬러시 give 이렇게 치시면 타겟, 누구한테 줄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내 맵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 뭐 전체 A를 눌러서 전체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사람 아이디를 치면 특정 사람한테만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만 줄 거니까 본인인 골뱅이 S 이렇게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물 블록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구조물 블록은 영어로 structure 블록입니다. structure 블록. 근데 이걸 structure 블록을 다 쓰기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서 stru 정도만 치면 이렇게 구조물 블록과 구조물 공허 공간이라는 블록이 뜹니다. 얘를 선택하는 방법은 탭을 누르면 선택이 돼요. 탭을 누르면 제 위에 거. 한번더 누르면 아래 거.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탭 키를 눌러서 스트럭처 블록을 불러와 줍니다. 스트럭처 블록을 친 다음 개수를 정할 건데요. 저희는 크리에이트 모드라서 사실 한 개만 가져와도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서바이벌 모드다라고 하면 개수를 정해줘야 되는데 최대 64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64개 뭐 이렇게 치셔도 되고 저희는 크리에이티브 모드니까 따로 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구조물 블록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렇게 구조물 블록을 한번 설치해 보시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설치를 해 보시면 구조물 블록이 설치가 되고 구조물 블록을 기준으로 이렇게 경계선이 생깁니다. 그럼 한번 구조물 블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블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구조물 블록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모드는 지금은 저장, 블록이, 모서리, 3D 내보내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건 저장, 블록이, 3D 내보내기까지는 사용이 가능한데 모서리는 지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덜 돼서 미구현 상태입니다. 저장을 말 그대로 내가 한 건축물, 구조물을 저장한다. 그거를 불러올 때는 불러오기. 그다음에 3D 내보내기는 제가 만들었던 건축물을 3D 파일, GLB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거를 3D 프린터로 인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D 내보내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저장 모드에 들어가 보시면 구조물 이름이 나와 있어요. 구조물 이름은 제가 1번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My Structure 1이라고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불러올 때도 My Structure 1이라고 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1 치면 My Structure 1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내보내기 파일로 내보낼 때는 My Structure가 아니라 MC, Minecraft Structure로 저장이 됩니다. MC Structure 1,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크기가 있는데요. 크기는 이 구조물 블록, 여기 있죠. 이 구조물 블록을 기준으로 X축, Y축, 이 경계선의 크기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X를 10만큼 키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 선, X축이 10만큼 늘어나는 거고, Z를 키웠다. 그러면 이 Z축이 이렇게 10만큼 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Y는 이 초록색 선. 이렇게. 그래서 이 크기라는 거는 이 구조물 블록을 기준으로 X축, Y축, Z축의 크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0, 50, 50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X랑 Z는 최대가 64까지. 제가 70이라고 해도 64로 설정이 되죠. 그 다음에 Y는 최대가 253까지 가능합니다. 253까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여기 있는 오프셋이라는 거 다시 제가 잠시 이거 좀 바꿀게요. 오프셋이라는 건 뭐냐면 이 구조물 블록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X3, Y3, G3 이렇게 이동하면 기준 이 구조물 블록을 이렇게 X3, G3만큼 이동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만약에 오프셋을 마이너스로 설정이 하면, 네, 이렇게 경계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 구조물 블록 기준을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이 구조물 블록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경계선을 설정하는 거고요. 이 오프셋은 이 구조물 블록을 이동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감지는 이제 지금 교육용 에디션 버전에서는 업데이트가 안돼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개체 포함이라는 게 있어요. 개체 포함이라는 거는 이 경계 안에 있는 몬스터나 뭐 NPC 이런 개체들을 다 포함을 시킬 거냐 아니면 그냥 블록들만 포함 넣을 거냐 이거를 선택하는 거고요. 이 블록 제거는 블록을 없애고 저장을 할 거냐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경계선 안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안에 있는 개체물들만 저장하고 싶을 때 개체 포함 블록 제거를 누르면 블록은 없애고 이 안에 있는 개체들만 저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레드스톤 저장 모드는 레드스톤 즉 레드스톤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저장을 할 거냐 아니면 그건 저장 안할 거냐 이런 건데요. 뭐 메모리에 저장, 디스크로 저장이 있는데 둘다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경계 표시 여기 구조물 블록 곁에 있는 이 경계선을 표시할 거냐, 꺼질 거냐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네. 자, 저장을 만약에 나중에 해볼 건데 저장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My Structure로 되고 이 파일을 내보낼 때는 내보내기 누르시면 얘가 MC Structure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럼 초기화 누르면 저장된 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불러오기를 한번 봐볼게요. 불러오기. 불러오기에는 이제 구조물 블록 이름을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조물 블록 이름을 아까 1번이라고만 쳐도 My Structure 1이라고 뜬다고 했었죠. 네, 오프셋. 얘는 내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따로 크기, 경계선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지정해주면 되냐면 구조물 블록을 어디에 따놓을 거냐. 이거를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셋만 설정되고요. 개체 포함, 블록 제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완전성이라는 거는 내가 복사한 블록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가지고 올 거냐. 여기 있는 100은 100%입니다. 내가 100이라고 설정하면 내가 만든 구조물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만약에 80, 70 이런 식으로 하면 80%만 가지고 오고 0%면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 쓰냐면요. 제가 문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문양을 조금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완전성을 80 정도로 놓으면 문양이 약간 틀어지면서 바뀌거든요. 그럴 때 사용합니다. 네, 아래에는 이제 회전이 있는데요. 회전은 선생님들 아시듯이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우 반전도 X축 전환, Z축 전환, XZ 가치 전환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모드는 여러 개의 복사를 하나씩 배치를 할 거냐, 아니면 블록별로 배치를 할 거냐, 이거를 사용하는 거고요. 네, 초시간 설정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경계 표시, 꺼짐, 켜짐, 이렇게 있습니다. 자, 3D 내보내기도 마찬가지로 크기랑 오프셋 지정을 하고요. 얘를 내보낼 때는 이렇게 GLB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를 3D 프린터로 가지고 와서 이제 인쇄를 하면 3D 프린터로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조물 블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배웠고요. 한번 구조물 블록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 창에서 묘목 하나를 가지고 올 거거든요. 묘목, 묘목. 첫 번째 거 참나무 묘목이라고 있죠. 참나무 묘목 하나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묘목을 성장시킬 뼈가루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냥 아무 위치에 참나무 묘목 하나를 심고요. 네, 뼈가루를 주어가지고 빨리 성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시키면 나무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 나무를 여러 개를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블록을 설치를 할 건데, 자, 이렇게 경계 안에 들어오도록 설치를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 설치하시다 보면 내 경계선이 이렇게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거를 경계선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할 거고요. 지금은 선생님들 조금 이동하셔가지고 번거로우시지만 이동하셔서 이 경계가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가 설정이 되면 지금 제가 복사할 부분에 삐져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얘네 이 경계를 설정하는 거는 크기 설정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구조물 블록에 들어가서 이걸 보시면서 G가 지금 모자라죠? 파란색 선이 G선입니다. G축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7 정도로 하면 네,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X는 지금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려면 한6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다 들어와 있었네요. 그 다음에 Y도 한7 정도 하면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나가셔서도, 지금 전부 저장이 됐구나. 한번 확인하시면, 구조물 이름을 지정할 건데요. 쉽게 1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나무가 1번의 구조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멀리 떨어져서 구조물 블록을 다시 설치하신 다음에, 오른쪽, 이번에는 불러오기를 할 거예요. 불러오기 누르신 다음, 구조물 이름을 아까 1번이었으니까 1번. 오프셋은 제가 따로 설정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그다음에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제가 만들었던 나무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 번 해보시겠어요? 구조물 블록은 정말 건축에서 너무 자주 쓰이거든요. 여러 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복사가 되는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해볼 거는 아까 구조물 블록을 설치를 할때 경계가 벗어나게 설치가 됐을 경우 이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나무 이 대각선 쪽에 가서 설치를 하면 이렇게 경계에 벗어나거든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아까 구조물 이름은 2번으로 저장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고 7번, 7 정도로 그냥 크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칠칠칠 잡으면 이 나무를 벗어나서 이렇게 잡혀요. 그런데 이 오프셋, 이 구조물 블록의 기준을 옮긴다고 했었죠. 얘를 설정을 하면 이 나무가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한 마이너스 6 정도, 그리고 마이너스 6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원래 여기가 0,0 이렇게 위에 있었는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만큼 이동했더니 이 경계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 복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구조물 블록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하면 블록이 할때 오프셋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2번이었죠.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만들었던 여기에서 이 반대편 쪽으로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아까 구조물 블록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었죠. 이걸 설정을 한 오프셋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오프셋이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었죠. 여기에서 블록일 때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주시고 2번. 이렇게 불러오셔야지 이 옆에 이렇게 내가 생길 구조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가 만약에 오프셋을 지정하고 그 위치 딱 내가 설정한 오프셋 위치에 구조물을 복사하고 싶다 하면 꼭 오프셋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프셋이 이제 바뀌다 보면 어려워서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서 저장을 한번 눌러보시면 2번에 대한 오프셋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그러면, 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선생님들 한번 영상 멈추시고, 여러 번 복사도 해보시고, 오프셋도 변경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다음으로는 저희 구조물 블록에서 회전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만들어도 되는데 저희가 코딩을 한번 배웠으니까 코딩을 한번 써서 글자를 쓰고 그걸 한번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쓰기 위해서 코딩창 C키를 눌러줍니다. 네,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 눌러주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1번으로 정하겠습니다. 여기 시작하면 실행은 지워줄 거고요. 다음 채팅할 명령어를 입력하면만 남기고, 여기 1번 채팅할 명령화면을 또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 글자를 쓸 건데, 글자 쓰기는 여기 블록 꾸러미에 있거든요. 블록 꾸러미에 들어가셔서, 여기 글자 쓰기, 이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는 뭐 S 좀 회전했을 때도 보기 좋으려고 S 한 글자만 쓸 거고요. 블록은 원하시는 블록으로 하셔도 되는데 좀 보기 좋은 스테인글라스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분홍색 스테인드 글라스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위치는 뭐제 바로 앞에다가 해도 되고, 약간만 떨어진 위치, 1, 1, 떨어진 위치에 S를 써보도록 할게요. 한 높이도 S니까 한3 정도 높여주고, 1, 3, 1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서쪽 방향, 저를 보도록 하는 서쪽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1번. 네, 이렇게 됐네요. S자가. 자, 이 S자를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할 건데, 제가 그 오프셋 이용했던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약간 띄워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구조물 블록을 하나 설치를 해봤습니다. 구조물 블록을 설치를 했더니 제가 복사한 S자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오프셋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한 범위는 10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10 정도로 잡고, 더 높게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오프셋을 변경해 줄 건데 X 마이너스 9 정도, Y, Z도 마이너스 9 정도로, Z는 안 잡아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S가 들어왔죠. 그러면 뭐 이렇게 복사를 해도 되고, 저는 Z는 너무 긴것 같아서 Z는 한5 정도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도 너무 기니까 X도 한 7, 4, 6.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하시면서 이걸 좀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다 보면 이제 딱 S가 들어온 이 부분에 이제 3번 정도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셋 기억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내려와서 불러오기를 하고 3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하면 아까 S 복사했던 거를 여기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얘를 한번 90도 회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0도 회전. 90도 회전. 자, 그랬을 때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회전하기 전에 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가 90도 회전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뀐 모습 확인하셨나요? 잘 구별을 못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한번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게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판에 한번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만들었던 이 모양을 한번 캡처해 볼게요. 캡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캡처한 화면인데요. 이 그림이 지금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오른쪽으로 저희 시계 방향대로 90도 회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물블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또 180도를 회전하면 얘는 이렇게요. 270도면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저도 사실 이거를 생각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은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은 경우에는 그림판에 한번 이렇게 캡처해서 옮겨서 회전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회전해서 180도, 270도 이런 식으로 해보고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신중하게 할, 그냥 좀 대략적으로 정도만 알아야 되는 것들은 그냥 실제로 여기에서 그냥 바로바로 회전을 합니다. 바로바로 회전하더라도 좀 괜찮았던 게 여기에서 블록이 90도 회전 3번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여기 경계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지금 녹색 선을 보시고 이 크기를 보시면 어떻게 회전할지 대략적으로 좀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아, 그럼 S가 이렇게 생기겠구나라는 걸좀알 수가 있어서 해보고 이제 아, 이렇게 됐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될 때는 저는 그린판을 사용해서 회전을 해보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알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경계선만 보고 복사를 합니다. 한번 180도도 한번 해볼까요? 블록이 3번, 오프셋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다음에 회전 180도.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반대가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70도까지 마무리 해볼까요? 블록이 3번, 마이너스 7, 1, 그다음에 270도. 그래서 이게 원래 복사본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마지막은 저희 이제 마을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한옥 마을을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한옥을 짓는 데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그걸 이제 회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일단은 구조물 블록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구조물 블록을 사용할 수 있는 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기 들어가서 마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 누르신 다음 라이브러리 보기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스타터 월드 누르시면 여기 빌드 플레이트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스타터 타운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맵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스타터 타운이 생성이 되거든요. 여기 일단 기본 건물 하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빈 공간에 건물을 채워 넣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다빈 공간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랑 이제 여기 구역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집을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복사해가지고 한번 여기에 회전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있는 큰 건물 있죠? 이거를 옆에다가 옮겨서 지을 건데요. 저희 구조물 블록 가지고 오는 코딩이 명령어가 슬러시 기브였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고 슬러시 기브 본인 골뱅이 S 스트럭처 다 쓰지 마시고 탭키 눌러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와 주셨으면 여기 이 건물 첫 번째 표시에 설치를 하고요. 네, 여기가 지금 반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위에 뜨는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오른쪽 누르셔서 크기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빨간색이 지금 맞지 않네요. Z는 크기를 조절하면 될것 같은데 빨간색 X만 크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X는 한 오프셋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 네. 그다음에 Z는 그냥 크게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높이는 2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20, 20이면 다 들어오네요. 자, 이 정도 범위 지정되셨으면, 구조물 블록 1번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옆에 똑같이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가셔가지고, 구조물 블록 놓고, 불러올 건데, 1번, 오프셋은 이게 마이너스 29였던가요?
설정해주시면 옆으로 네, 좀 얘가 작네요. 그래도 그냥 들어가시고 블루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건물이랑 똑같은 건물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건물들도 이제 복사해서 가지고 올 건데요. 여기 기본적인 맵에 건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까지 하나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선생님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좌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아래 게임 모드에서 좌표 보기만 설정해 주시고요. 지금은 321, 70-565 위치네요. 여기 TP 눌러서 건물 있는 데를 제가 먼저 봐놨어요. 333, 77, 188, 333, 77, 188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건물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마음에 드네요. 이 건물 복사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도 설정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X를 손대니까 이제 들어오네요. 그러면 X를 한 10, 9 설정을 해볼게요. 다 들어올 것 같네요. G도 한10 정도. 10 너무 크네요. 한8 정도만 주면 될것 같네요. 높이도 10. 네, 10 정도로 하면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지정을 했으면 2번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2번. 2번으로 저장하셨으면 다시 원래 제가 아까 봤던 자리 TP 321, 70, 565의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봤던 위치였거든요. 네, 여기에다 복사를 할 건데, 네, 블록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 블록을, 구조물 블록을 놓으시고, 저희가 2번으로 저장을 했죠. 2번 해서 모읍니다. 네, 약간 넘어가죠. 그러면 조금 위치를 수정을 할게요. 여기. 그럼 이 정도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다른 모양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회전. 얘를 한번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설치를 할 건데요. 블록이 2번 설정을 할 거고요. 90도 회전을 해볼게요. 90도. 그러면 이만큼 들어오죠. 여기에 블록이 누르시면 이렇게 가지고 가십니다. 선생님께서 아까 그 맵에 있던 원하시는 마을들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 스타터 빌리지를 꾸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따로 연습 때는 선생님들이랑 함께 해볼 건데요. 여기 따로 영상 찍는 거에는 하나씩 하나씩 다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연습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